부족하게. 그냥 운동 채널 파줘. 자, 피디님. 응? 이제 24년도 다가오는데 혹시 새해 선물 생각해놓은 거 있어요? 누구한테 주는 선물? 아니 뭐 누구한테든 가족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나한테든. 선물은 역시 마음을 담은 손편지가 제일 아닐까? 제가 피디님처럼 센스를 그냥 밑바닥 중에 밑바닥을 치는 분들을 위해 그냥 딱 하나 정해드릴게요. 뭘로? 자동차. 아 너무 비싸잖아. 비싸다고 생각하면 비싼 게 자동차예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맨날 이게 저렴이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피디님한테 추천드릴 거는 2023년 10월 기준 감가율이 엄청난 자동차 탑3 가져왔어요. 신차 대비 가격이 많이 깎인 차? 절반 이상이 깎였다니까? 엄청난 차량들이에요. 아 아주 격한데? 격하게 깎였나 본데? 자 그럼 이 탑3 소개해드릴게요. 허위매물 단속에 앞장서왔던 저희 카사랑이 좋은 차량 안전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중고차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도 함께 얻어가세요. 자, 첫 번째 가장 안전한 경차 전유 스파크입니다. 이 친구가 7년 연속으로 고객 만족도에서 경차 부분 1위를 했어요. 그만큼 경차 중에서도 보스몹으로 꼽히는 애인데 얘 인기 비결이 뭐냐? 타면 탈수록 돈이 벌리는 차다. 일단 얘가 경차잖아. 혜택 다 받을 수 있으니 1년이면 이미 차값 뽕 뽑고도 남아. 근데 또 연비. 이 친구 고속연비가 16으로 같은 경차라도 뭐 캐스퍼나 레이 얘한테는 잽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경차 산다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우리 뭡니까? 귀엽다. 앙증맞다. 깜찍하다. 아, 야 차 뒤집어져. 이거잖아요. 근데 스파크는 그럴 걱정이 전혀 없다. 안전 1등급은 이미 받았고 차체 강석 최고 등급이라 일반 세단보다도 얘가 훨씬 세다니까요. 근데 얘가 신차 대비 67%나 감가가 됐어요. 왜? 말 그대로 태생이 잘못된 거야. 만약 스파크가 쉐보레 말고 뭐 현대나 기아에서 태어났다? 감가는 꿈도 못 꾸지. 당장에 웃돈 주고 사갈 만한 데인데 예를 들어 쉽게 샤오미 같은 데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 샤오미 물건들 보면은 싸잖아. 근데 뭐야 단점이 뭐야? 샤오미의 단점 중국 거다. 그치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 그것 때문에 이미지가 그냥 싼마이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요. 쉐보레라는 엠블럼 때문에 감가를 후두려 맞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얘 신차가가 1400대였는데 현재 중고 시세가 600만원대로 신차 대비 감가율이 거진 70%나 후두려 맞았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이면서도 안전한 경차 스파크가 지금 사기 딱 좋은 시기다 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나단 성공의 상징, 그랜저 아이지. 그랜저 아이지가 역사상 최상위권 판매량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짱 많은 친구예요. 다들 차 살 때 우리 그랜저 한 번쯤은 꼭 들여다보잖아. 고급 이미지에 준대형 세단을 갖춰야 한다. 사실 그랜저 아이지만한 게 없어. 벤츠 이클, 뭐 G80, BMW, 56 시리즈 걔네 옵션 장난질 많고 비싸잖아. 뭐 K7? 과학 7억이라고 조롱받는다니까? 근데 그랜저 아이지 뭐예요? 같은 준대형의 각 그랜저 시절부터 우리 아빠 차 그랜저라 하면은 바로 인싸 직행열차 탈 만큼 대대손손 고급 승용차 이미지가 뿌리 박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딱히 비빌만한 애들이 없어서 인기가 엄청 많은데 그럼 이 좋은 애가 왜 감가를 후드려 맞았을까요? 너무 흔해서? 맞아. 아 맞아? 뭐, 찍었는데 뭐, 맞아? 웬일로 똑똑해? 오늘 뭐야? 맞아. 어마무시하게 팔렸던 아이지들이 딱 3년 주기로 신차 보증이 끝날 때쯤 어디로 가겠어요? 중고차 시장으로 왕창 쏟아져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딜러들도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빨리 얘네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을 내려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딜러들도 최대한 많이 빨리 팔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싸게 팔라고 서로 가격 경쟁을 엄청 하게 되면서 얘가 감가가 커지는 구조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이렇게 홍보를 해서 팔아야 된다. 자, 19년식 그랜저 아이지가 신차가가 3000대부터 스타트인데 지금 중고 시세가 한 1500대 선으로 최소 50에서 많게는 60%까지 감가가 됐어요. 어? 아니 그렇게 싸다고? 아니야. 아, 그럼 맞다니까요. 그랜저 아이지. 그래, 그랜저 아이지. 그랜저 아이지가 무슨 1500이야. 지금 중고 시세가 1500대라고요. 뭐 깔끔한 디자인의 고급차 이미지 가져왔고 근데 준대형이다? 그랜저도 지금 딱 좋다 이거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반떼 AD예요. 자, 20대 남녀가 제일 많이 좋아한 중고차가 아반떼 AD인 거 알아요? 피디님 브레이크랑 악셀 위치는 몰라도 아반떼 AD는 다 들어봤잖아. 차 알못도 아반떼라고는 알 정도로 되게 유명한 친구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6세대 모델을 사라. 알겠습니까? 왜? 준대형이니까 차폭 좁아서 운전 쉽지. 근데 또 경차보다는 넓으니까 패밀리카로도 쓸만하지. 그리고 또 얘가 뭡니까? 현대 엔트리급 차잖아요. 부품이 아주 전국 팔도로에 다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리해도 또 용이해. 그리고 TMI일 수도 있지만 충돌 테스트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을 만큼 안정성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내가 왜 싸졌냐? 이건 PD님이랑 많이 연관돼 있어요. 나랑 연관돼 있다고? 디자인이 잘 빠져서? 양심 되게 없으시네요. 자, 답은 못생겼다. 얘가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이 전부 다 못생겼다 할 정도로 와꾸가 대단한 친구예요. 뭐 곤충 같다, 기괴하다, 헤드램프에 눈곱 꼈냐, 뭐 별소리 다 듣고 감가가 엄청 된 건데, 그때 사실 저는 그 다 핑계라고 생각함. 이 아반떼 AD 같은 경우는 시사가가 2000이 넘었었는데 현재 중고시세로 18년식이 900만원대로 형성이 되었으니 최소 절반은 넘게 감가가 많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안정성에 기본기 좋은 아반떼도 지금 시기에 딱 추천드리는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네요. 자, 근데 사실 중고차라는 게 당근 돈을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진 예산 안에서 최고 좋은 중고차를 골라내야 하는 거잖아. 신차로 샀을 때는 부담되었던 자동차들 지금 감가 많이 됐을 때 빨리 줍줍 파는 것도 너 중고차 잘 샀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거다. 더 격하게. 이거 운동 채널이야? 자, 중고차 혹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위쪽 위에 오른쪽 왼쪽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 카사랑에서는 단 한 대 허위 매물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차량 가격으로 장난치는 일 없으니까요. 안심하시고 좋은 차량 구매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